후지 X2원은 밤도를 6,400까지 지원합니다. 확장 감도로 25,600도 지원합니다. 3대2, 16대9, 1대1 비율을 지원하고, 화질은 파인 RAW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100, 200, 400이 있는데, 400을 사용하려면 감도를 800을 사용해야 되고, 감도가 내려가면 사용할 수 있는 DR도 내려가게 됩니다. 800일 때 400이고, ISO 400일 때 DR 20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름 시뮬레이션은 스탠다드, 벨비아, 아스티아, 프로 네거티브 하이, 프로 네거티브 스탠다드, 모노크롬, 일반, 옐로우 필터, 레드 필터, 그린 필터, 그리고 세피아 모드가 있습니다. 브라켓팅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셀프 타이머 2초, 10초를 지원하고, 화이트 밸런스는 다양한 모드를 지원합니다. 커스텀 모드도 역시 지원합니다. 색농도, 샤프니스, 하이라이트톤, 섀도우, 노이즈 리덕션. 기본이 표준이고 높음과 낮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모드를 커스텀으로 7가지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 편집에서 만들어 놓고 설정 선택해서 누르면 그것이 그대로 불러와집니다. 펑션 버튼 할당할 수 있고요. 사용자 설정 표시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디스플레이 상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분할 격자이고요. 다중 노출을 지원하고 보조광 옵션, 노출과 AF를 일정할 수 있습니다. 초전류의 방향 바꿀 수 있고요. LCD의 밝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연산 후 6연사, 3연사, 그다음에 노출 브라켓팅, ISO 브라켓팅, 필립 시뮬레이션 브라켓팅, 다이나믹 레인지 브라켓팅, 파노라마 사용 가능하고 역시 동영상 촬영 가능합니다. 동영상은 풀프레임과 FHD 그리고 HD 24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역시나 필름 시뮬레이션 적용할 수 있고요. 화이트 밸런스 바꿀 수 있습니다. 테스팅 하나 둘 셋. 테스팅 테스팅.
테스팅 하나 둘 셋, 테스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마이크 볼륨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와 리모트 릴리즈 사용이 가능합니다.